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가 엄마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육아를 하면서, 너무 많은 두려움과 공포, 막 무서움, 막, 긴장, 이런 걸 느끼시는 엄마들에게 친정 언니 같은 마음으로 좀 조언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주말이 되면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애셋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뭐 너무 많은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주말이 되니까 아빠가 집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문자하실 수가 있나 봐요. 나는 너무 힘들어.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연락을 이제 코칭했던 엄마들, 아주 예전에 코칭했던 엄마들, 뭐 앞으로 코칭을 할 엄마들, 그런 엄마들의 이 카톡 연락을 받으면 제가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이, 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엄마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네,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원하던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서 기뻐야 돼. 아주 기뻐야 돼. 그죠? 우리는 아이를 얻었고, 원하는 아이를 얻었고, 남편과 나의 미니미를 얻었어. 그리고 선물같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를 느끼는 육아를, 아주 잠깐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가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그런 마음에 쌓여있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해외에 이제 페이스톡을 하잖아요. 해외에 계신 한국 엄마들한테는 그런 뭐 싱가포르, 스위스, 뭐 이탈리아, 미국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신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차를 맞춰가지고 그 엄마들 코칭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마음이 해외에 계신 엄마들로가 대화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엄마들을 이렇게, 네, 엄마들과 대화를 할때좀이두 그룹에 대한 어떤 차이를 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기가 젖을 뭐잘못 물고 유두가 아프고 뭐막좀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의 반응에 더 집중을 해서 아기를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거든. 우리나라 엄마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독립적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네, 부모님을 떠나서, 그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독립적인 사고가 많이 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자신의 어떤, 아이의 반응과 자신의 앞으로의 그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아주 간결한 질문에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주로 하신다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저에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가 안 돼요, 이거는 정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약간 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엄마들하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카톡은 분석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엄마의 속내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저도 굉장히 괴로운 일을 막 종종 겪곤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기가 안 먹어요. 네, 안 먹었어요? 몇 시간 동안요? 그러면 한쪽만 먹고 이쪽 안 먹어요. 그냥 한쪽을 먹었군요. 네, 이제 이런 대화. 또 어떤 엄마는, 선생님, 아기가 도통 잠을 안 자요. 그래요. 몇 시간 동안 안 잤나요?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안 잤어요. 그럼 아기가 6시간 동안 안 잤어요? 그랬을 리가 없을 텐데, 중간중간 자긴 잤을 텐데. 이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돼. 그러면 10분밖에 안 잤어요. 6시간 동안 10분밖에 안 잤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기가 자긴 잤어요.
이제 이런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엄마들은 굉장히 육아를 두려움 속에 하고 있다. 내가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크구나. 우리 애기 내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애기를 잘 키워야 돼. 뛰어나게 키워야 돼. 정상 체중으로 제일 크게 키워야 돼. 그리고 애기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맘카페에서 다른 엄마들이 뭔가 잘 되면 우리 애기도 그걸 해야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애기는 정상대로 잘 크고 있는데 엄마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애기 체중하고 그다음에 소변량 이렇게 보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 급등기엔 이렇고 정체기엔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없다면 네,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엄마의 두려움을 계속 애기한테 투영하는 것이 애기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애기가 이제 정체기예요. 그래서 나는 수유텀이 됐으니까 애기를 먹이려고 데려왔는데 애기가 여기서 뻗대면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은 아, 먹기 싫어. 그래. 그럼 엄마 30분 뒤에 다시 줄 테니까 좀 놀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한 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잠깐 먹기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눈으로 보기에 살이 안쪄 보이고 너무 말라 보인다는 이유로, 네, 아기는 이미 다 먹었고 정상 체중으로 잘 크고 있음에도 내 눈에 그렇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애기 잘 크고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아기랑 즐거운 일상을 함께 해보세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엄마가 만들어낸 허상의 두려움일 가능성이 있어요. 소아과 선생님, 엄마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소아과 선생님이 애기 체중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 미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소아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엄마, 그럼 누구한테서 엄마 마음을 달랠 확신을 얻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소아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면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소아 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는 엄마만의 이유가 있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도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아기를 아이는 너무 잘 크고 있고 너무 발달도 좋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데 엄마의 시선이 삐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셔야죠. 우리 역지사지 한번 해볼까? 역지사지? 자, 결혼을 했어. 딱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딱 부르더니 너는 아침 7시에 아침밥을 꼭 하고 아침밥이 끝나면 설거지는 반드시 깨끗하게 해놓을 것이며 오전 안에 빨래를 다 해서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커튼은 2주에 한번 빨아놓도록 해. 그리고 저녁에는 밤 10시까지 일하도록 해. 이렇게 엄마 뭔가 시간과 룰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제 씹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텅 펼쳐놨어. 엄마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지. 그 시어머니랑 말하고 싶지 않아. 그죠. 내가 적응할 기간은 줘야지. 그리고 우선 나를 며느리로서 사랑해줘야지.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나를 유도해주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애기들도 똑같아요. 태어났더니 수유탐은 이래야지. 너 이렇게 먹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안아줬으면 바로 자야지. 어떤 기준과 룰을 다 정해놓고 이거를 안할 때마다, 애기가 이걸 안 해줄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혼자 엄마들이 이러고 있고. 그죠? 그럴 수는 있지. 가끔만 우리 그럽시다. 안 그러긴 좀 힘들어. 사람 멘탈이 약해지면 물론 잠못 자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기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고 계속 먹으려고 한다면 계속 먹으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유통과 수유양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엄마의 그 시선을 조금만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계속 먹으려고 그래. 한 시간 동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누군가가 한 시간 먹는 건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먹으려고 하는 아기의 모습과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머릿속에 누군가가 나한테 입력시켜둔, 시켜준 정보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머리가 터질까요? 그냥 애기 편을 좀 들어주면 안 돼요? 남편이 내편 들어줄 때 기분 좋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내편 들어주면, 그래. 이러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잖아요.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편을 좀 들어줘 보세요. 그럼 애기가 감정이 누그러들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애기도. 그 내가 간혹 이제 코칭을 가면은, 애기를 막 대변해서 막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애기를 안고, 내가 다 먹었는데 조금 더 먹고 싶네? 엄마 찌찌 좀 줘볼래?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막 웃어. 선생님, 그게 보여요? 웬만큼 먹어서 배는 부른데 조금 더 먹고 싶다네, 틀은 했더니. 그럼 딱 물려주면 애가 조금 먹다가 자기가 탁 떼고 편안해집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은요, 감정이, 서로 공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들, 애기랑 공감이 먼저지, 엄마의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애기를 뭔가 실수해서 잘못 키우고 있다는 이상한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걸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뜬금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육아를 선순환을 시켜줘. 선순환, 아주 선하게 순환시키는 거, 아예 수유텀도 서서히 잡혀가고, 잠도 애기가 잘 자고. 두려워하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도 두려워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엄마 품에 안긴 아기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기 이전에,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 전에, 아기와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도통 아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 동영상 좀 앞에서 좀 여러 개 봐봐요. 그러면 아기 좀 공감될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잔소리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마음이 아파서, 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마. 아기 건강해요. 그래도 계속 선생님 애기가 안 먹어요. 선생님 애기가 거부했어요. 근데 젖거부라는 것은 유두가 입술을 만다고 미친 듯이 우는 건데, 아예 면목은 빨고 10분이나 빨았는데 그건 젖거부가 아니죠. 엄마가 거절감이 들어서 상처받은 거죠. 애기한테 상처받는 거 이제 그만둡시다. 아셨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저는요, 제가 가진 사랑은 되게 요만한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이에요. 저도 화딱지나고 짜증나고 이래서 사랑 못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아기와 즐거운 일상을 보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